김영철 대표의 주식 FM 가이드 여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와 함께하는 최준철 대표의 주식 FM 가이드죠. 네, FM 가이드 함께해 주시는 네. 우리 최준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최준철 대표님이 저희 주식 투자자들, 특히 이제 좀 초급 중급에 계신 분들 혹은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기초를, 기본을 잘 네. 마인드셋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필드 매뉴얼, FM 가이드를 이제 저희와 함께 쭉 진행을 해주셨고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뭐 수비하는 방법, 돈을 잃지 않는 방법, 또 공격 나가는 방법 등등 쭉 저희한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뭘 합니까? 네. 오늘은 그 뭐 그동안은 부대, 뭐 제가 전략 약간 이런 식의 좀 접근을 비유를 했었는데 좀 해주셨죠. 예, 근데 이제는 그냥 한 명의 군인으로서 쓸 수 있는 무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다. 각개전투네. 네. 백병전에서 뭐 소총, 뭐 대검, 뭐 예, 수류탄, 예, 바추카포, 포크. 예. 무기가 될 수 있는 아파요. 농민군이냐 농민군? 리암 니슨이나 이런 사람 황건적이요.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어떤 주식시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 네. 아, 무기들 소개해 주신 날이군요. 네. 자, 좋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무기를 크게 네.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할 때 쓰는 무기들이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획득된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할 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각각 다섯 개씩. 뭐 막 있어 보인다. 네. 투자 아이디어 획득 무기와 검증 무기.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이 크게 나눠보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늘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요. 그리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네. 뭐 그런 다음에는 뭐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그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네. 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거의 여기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 대표님, 이 우리 저 FM 가이드 시리즈가 이제 거의 후반전이죠? 네, 아마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야, 제가 오늘 게 예. 제일 전리품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한 무기 뭐부터 갑니까? 네, 첫 번째로는 공시입니다. 공시? 네. 공시라 함은 이제 회사에서 네.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거는 공식적인 그 통로를 통해서 일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공시에서 네. 매일매일 이 각 회사들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공시가 뜨면은 이거 뭐 인터넷 뉴스로도 바로 요즘에는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다음날 종이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 경로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공시의 종류로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분기 실적이 네.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즌에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내부자 매매 동향이라든지 뭐 어떤 펀드의 5% 그 공시 내용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수를 뭐 예고했다든지 뭐 기업 인수를 했다든지 뭐 자산 양수도 그리고 뭐 수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뭐 네. 몇 억불짜리 수주를 했다. 보통 뭐 조선회사나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 대표적인 공시들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 활동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걸 둘러싼 그 투자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공시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안 읽어보는 분들 진짜 많죠. 그렇죠. 좀 뭐랄까요? 좀 더 너무 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그것만 딱 봐가지고는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업이 공시를 내면 이 해석이 가능한데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를 내면은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요. 네네. 보통 이제 공시를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섹시한 공시, 예, 화끈한 공시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그 플레이들을 많이 하시죠. 아, 어디랑 계약했다. 매매나 예, 그렇죠. 공시는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 쏟아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공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유무상 증자도 있고 뭐 네. 공장 설립하는 것도 있고 네. 뭐 뭘 사들였다는 것도 있고 팔았다는 것도 있고 네. 내부자가 지분을 샀네 팔았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네. 뭐가 좀 영향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류. 일단 저는 공시 중에서 좀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을 인수했거나 자산을 양수도 한 경우 이게 기업 가치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본업에 육박하는 어떤 사업을 사게 됐다. 네. 예, 그거는 사실 충분히 이제 따져볼 만한 충분히 파고 들어갈 만한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공시들은 아주 좀 유익 있게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내부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얘기를 다 저희한테 뭐 탐방을 가거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 파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 주식을 심지어는 경영권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샀다면 아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주식이 이 사람 보기에 엄청 싸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내부자 거래 동향을 좀 주시해서 보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외부자보다 내부자가 그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살 후보들 종목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그냥 뜨는 거 대체로 많이 보세요? 일단 그냥 뜨는 거를 보는 거는 제가 다음 날 이제 종이신문에서 나오는 그 공시들은 따로 그냥 한번 쓱 눈으로 보는 수준이고요. 네. 저희는 저희 이게 회사 룰이 있는데 제일 막내 애널리스트가 네. 그 다음 막내가 들어올 때까지 그 전일 공시를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즉 유니버스에 있는 그런 종목들의 공시를 다 모아가지고 이 고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저희 사내 게시판에다가 올려놔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그 공시를 이게 보는 거 요거를 매일 같이 반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편집을 어느 정도 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들의 공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공시가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실적 시즌을 제외하면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다 보려고 하고 네네. 있습니다. 전날 한 공시를 밤에 해서 아침에 예, 뭐 밤에 퇴근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정리를 하거나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그렇지. 면이 있습니다. 기자들 뻗치게 하는 거고. 예, 공시를 보는 습관도 기르고 그리고 그 공시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종목 담당 종목이 적기 때문에 담당 종목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내무반 막내가 하는 게 내무반 막내.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공시 정리랍니다. 제일 오래 한 막내가 몇 년 했어요? 한 뭐 1년 안 했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보통 합니다. 1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야. 두 가지 효과가 있네. 그 막내는 이 회사가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거 벗어나려면. 그렇죠. 막내 뭐 군대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막내 뭐 하나 좀 없어지는 맛이 있어야 막내를 받는 맛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는 그게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들도 보면 몇 얼굴 보이냐에 따라서 네. 몇 주 만에 훈련을 받는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몇 달 걸릴 수도 있거든. 그렇죠. 저희는 동기가 있으면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달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번제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손을 덜 동시 수 입사면. 네네. 뭐 두세 달 같이 차이 있더라도 그 동기 묶어요? 뭐 저희는 거의 한 번에 이제 뽑으니까 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네네네. 채용을 해서. 때문에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당번제로 합니다. 자, 이래서 공시가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무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기 간행물을 읽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저 정기 간행물 많지만 네. 제가 주로 보는 정기 간행물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신문을 그 하루에 하나 신문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거의 모든 기사를 다 읽습니다. 종이 신문으로. 왜요? 왜 인터넷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 뉴스로 보면 뉴스를 좀 그 편식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고요. 제가 워낙 정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찾아보면 거의 기업 관련된 것만 찾아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조금 어둡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관심이 좀 적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자라는 생각에 그냥 일면부터 끝면까지 네. 거의 모든 꼭지를 보는 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재밌는 면은 있죠. 저한테 이게 네네. 딱 어떤 면이 나오기 전에 아 이 면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면은 산업면. 예. 그리고 그 CEO 인터뷰가 간간히 나오는 네. 때가 있습니다. 뭐 CEO 인터뷰. 그리고 그 컨슈머라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 동향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무슨 패딩이 인기다. 네. 경제진의 경제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경제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버핏의 습관이 매일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디나 다 갖고 다니면서 읽고 뭐 심지어는 무인도에 갈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월스트리트저널만 하나 넣어주면 된다. 이게 그냥 아, 신문은 저렇게 꾸준하게 계속 봐야 되는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투자자 존 네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게 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일에는 안 읽고요. 이분은 주말에 신문을 몰아서 본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을 네.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서 몰아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그 이제 각자의 습관인 거죠. 근데 좀 한가하니까 그렇겠죠. 아니 그 막 이렇게 빠른 정보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나? 이제 그 정도의 빠른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한 일주일치 정도 정보는 뭐 네. 이렇게 대세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쩜 일부러 안 보실 수도 있겠다. 이게 괜히 이걸 보면서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좀 급하게 하다가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이슈에 휘둘리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이 닫았을 때 아마 고요한 가운데 읽어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게 꼭 모두가 이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네, 하나의 방법인데 야. 일반적으로 투자 대가들은 신문을 좀 꾸준히 읽더라. 예.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장중에 읽으면 내 손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름을 잘라버리거나 장중에 안 보거나 해야지. 신문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모든 분에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귀가 얇거나 공포감이나 흥분감을 너무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아, 차라리 저분의 신문을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일 읽어도 그렇게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딱 일면 사실 일면은 가장 자극적인 헤드라인 있잖아요. 근데 마치 뭐 시장이 너무 우울하고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런 거에 손이 나가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근데 이제 신문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를 보시잖아요. 하나.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권하는 게 최소한 두 개를 봐라. 네. 스탠스가 조금 다른 신문들. 네. 왜냐면 그저께인가 출근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이제 신문 하나를 보는데 그 이제 신문이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제가 일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로 배달된 신문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때 그 딱 그 헤드라인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저께는 조한미군 한계 여단 철수 그게 일면 탑이었어요. 네. 그 신문에 야 철수해?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코리안 리스크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야.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신문은 전혀 그런 기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간 그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그걸 365일 저는 그 신문을 한 10년 동안 일단 집에 구독하고 있는데 계속 헤드라인 계속 본다 보니 그리고 정작 그 신문 안 봐요. 헤드라인만 보고 네. 그럼 굉장한 부작용이 네, 있어. 네. 진짜로 시간이 좀 많다면 저는 사실 균형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어떤 뭐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걸 얻으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오피니언보다는 사실 신문에서 좀 팩트 위주로 많이 네, 네. 보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좀 참고를 하는 수준이고요. 또 신문 관련된 제가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요 습관을 들인 게 이제 대학교 네. 시절부터였고 그때는 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신문이었어요. 경제신문 외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매경과 한경을 제가 그때 구독해서 봤었는데 그때는 하숙집이라는 게 그 프라이버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문을 벌컥벌컥 그냥 열고 들어오고 뭐 문도 잠그지 않는 뭐 그런 하숙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무슨 좋은 아이디어 없나 해서 신문을 이렇게 뒤져 그때는 시세도 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을 그 권유하러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경제지 읽는 걸 보고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 막 의식도 없이 이 경제지나 보고 있고 아, 방까지 들어와서 네 그래서 결국에 한겨레를 보라는 거였는데 그때 그 당시 분위기에는 좀 뭔가 의식 있는 그런 신문을 읽어야 되고 경제지를 읽는 사람을 마치 경마지 읽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 놈이 벌써 돈부터 밝히고 그러니까요. IMF가 지나면서 경제지 위상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참 경제지를 이렇게 본다는 게 뭔가 좀
학생 신분으로는 그렇지. 맞지 않다는 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지 뭐 이런 거 하나 좀 들고 다녔어요. 길, 길, 말, 사상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전기 간행물도 빼놓지 않고 보는 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다. 그 트렌드라든지 뭐 흐름 같은 걸 놓치지 않는 그렇죠.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전기 간행물에서 제가 신문 외에 또 보는 것들인데 사실 저는 일간지보다는 주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주간지. 제가 주간지 매니아거든요. 깊이가 좀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좀 긴 기사를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것도 결국엔 경제 주간지인데 경제 주간지가 그 인물에 관한 내용이나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도 일간지보다는 낫습니다. 일간지는, 인터뷰도 좀 길고. 예,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마찬가지로 또 96년부터 사실 주간지를 거의 매주 계속 읽고 있는데 그때 그 저희 과 도서관에 가면 그 주간지가 이게 장식품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앞에서 이렇게 아무도 읽지 않는 그거를 제가 꺼내 가지고 읽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좀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때 이제 주간지를 그 보는 게 습관이 들어 가지고 네.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거의 매주 빼놓지 않고 주간지를 읽는 게 특히 뭐 매경 이코노미 같은 주간지를 보는 게 네. 제 하나의 또 습관이고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좋아하는 거는 뭐 인터뷰라든지 어떤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뭐 경쟁에 대한 내용들 뭐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뭐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획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보고요. 이 외에도 뭐 월간지나 개간지 이런 것도 뭐 몇 권씩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생각날 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거의 그냥 습관처럼 예, 습관처럼 매일 매주 뭐 한 달 분기에 항상 이런 거를 읽는 거를 그냥 습관화 시켜 놓은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모든 게 아이디어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읽다 보면 뭐랄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또 던져 주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또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때 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물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떨어지는 아이디어들을 잡으려면 네, 이거를 제 아이디어를 딱 들었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탁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일간지, 주간지, 개간지 이런 걸 읽는 게 이 심상으로 따지면은 그 그물을 좀 촘촘하게 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아 이걸 내가 소홀히 하면은 그물이 좀 넓어진다. 뭔가 아이디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약간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짜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그물을 짠다는 느낌으로 전기 간행물들을 보고 계시고요. 네. 또 다른 무기 뭡니까? 또 다른 무기는 스크리닝이라는 방식입니다. 네. 이건 뭐 투자를 조금 중급자 이상 정도는 다 아시는 말이실 텐데요. 요거는 숫자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고요. 기업에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저평가를 나타내는 뭐 PER, PBR, 뭐 EV, EBITDA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ROE,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뭐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 지표들을 이제 조건식으로 넣어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를 다 통과하는 엔드엔드로 통과하는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아줘라 요런 걸 이제 딱 찾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보통 이제 유료인 경우가 좀 많긴 한데요. 퀀티와이즈 데이터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종목들을 쭉 추려내는 겁니다. 마치 이제 듀오나 이런 데서 나는 뭐 키가 160 이상의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수입이 얼마 되는 배우자만 후보로 골라주세요. 물론 그거 다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 좀 추려달라는 거잖아요. 스크리닝은 그런 이제 듀오의 배우자 조건을 넣고 리스트를 받아보는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크리닝을 통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숫자로 좀 걸러낸다는 거죠. 네. 보통 뭘 스크린 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분야로 하는데요. 먼저 일단 그 영업익률이나 ROE나 이 회사가 좀 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정 이상 좀 넘어야 된다는 걸 넣습니다. 영업익률 뭐 10% 이상, 아, ROE 10% 이상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넣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퀄리티로 따지는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한 예를 들면 5년 뭐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예를 들면 뭐 5% 이상, 10% 이상 뭐 영업이익률 성장률은 1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리스트를 한번 뽑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된 수치를 넣어서 PER, PBR 이런 거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가격까지 맞는 거 골라내는데 이러면은 이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해서 추린 다음에 거의 저는 밸류에이션 옆에 써놓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요 수치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상대적인 부분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뭐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순서로 주로 많이 예, 보고 보는 있습니다. 것도 재밌겠지. 그렇죠. 아 네. 뭐가 나왔나. 마치 뭐가 나왔나. 예, 배우자 후보 리스트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진 보면서 아 누구랑 먼저 이렇게 만남을 할까. 그러니까. 예, 이런 거와 비슷한 그 흥분감을 이제 주는. 그러다가 와 이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있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나에게 이런 행운 이러면 이 스크리닝에 성공을 하는 거. 요거에서 이제 좋은 배우 작감을 만나면 이제 요 스크리닝이라는 방식을 이제 주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고 저랑 같이 일하는 김민국 대표가 이 스크리닝 방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약간 정량적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특히 싼 것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랑은 좀 반대죠. 처음부터 아예 싼 거 위주로 해가지고 쫙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지표를 보면서 추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좀 훈련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훈련도 필요하고 사실 이걸 제가 무기라고 좀 얘기하기에는 이게 유로 서비스로 보통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각 HTS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으면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HTS 워낙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좀 찾으셔야 됩니다. 많이 비싸진 않죠? 서비스 이용료가 비쌉니까? 아 그게 스크리닝만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게 전체적인 재무 데이터를 이제 다 쓰는 거라서 이제 주식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저랑 이런 거 같이 쓰실 분 해서 아이디 공유? 예, 공동 다 있어 공유해서. 다 있어 뭔가 공유해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알려줘?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좀 할까 싶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이투자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던 그 사이트인데 지금은 제가 운영하진 않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그 서비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이 라면 한국에 있었다면 살만한 종목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스크리닝 결과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걸 좋아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종목을 뽑아주는 뭐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좀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의 흐름을 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만든 그 V차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이투자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정교하게 개발한 그거는 네. 이제 재무제표들을 수치화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뭐 이런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면은 이제 회사가 좋아지는 걸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스크린이랑은 좀 다르지만 한눈에 좋은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들도 뭐 나름대로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숫자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도 하시고요. 네. 또 뭐 있습니까? 네 번째 무기는 네. 그 눈팅입니다. 눈팅. 눈팅? 아, 예. 그러니까 주식 카페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아니에요? 예, 뭐 차피 뭐 커뮤니티가 뭐 이렇게 유료로 하는 그 커뮤니티들이 아니니까요. 네. 뭐 차피 다 공개를 하는 뭐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그런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그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네. 뭐 가치 투자 연구소라든지 뭐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의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페들에 가서 이제 물론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뭐 아마추어들이 또 충분히 새로운 시각으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분석글이 올라오거나 좀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게시판을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한 번씩 쑥 눈팅을 하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편견 없이 골라내는 이제 그런 눈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들이 또 뭘 샀는지 이런 걸 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펀드 닥터 이런 데 들어가면 네. 펀드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거기 아하. 포트폴리오 거기를 딱 치면은 10개 이렇게 15개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선수들이 갖고 있는지 그렇죠. 기업들이 예, 제가 좀 신뢰가 갈 만한 펀드 아니면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펀드 이런 데서 어떤 종목을 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서 어떤 종목을 특별하게 새로 샀다든지 네. 뭐 비중을 좀 올렸다든지 이러면은 아, 뭔가 이유가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한번 따로 분석을 해보는 할 일이 많네. 예. 할 일이 많아요. 고수도 이 우리 최 대표님 같은 고수도 이런 걸 이런 걸 하는데 정 프로. 저는 너는 얘기하면 바로 사더라. 정 프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어. 아, 이 무기 중에 이게 속삭이는 정보 이런 건 없는데. 아.
펀드 닥터 뭐 주식 카페 같은. 아, 얘기는 사실 들으면 드시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아, 저 양반이 그 내가 쓴 그런 글도 벌 수 있겠구나. 많이 봅니다, 제가. 실제로. 예. 제가 뭐 거기다 글을 남기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네네.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또 고수들이 있습니다. 네. 해외 펀드들 중에서 막 몇십 년씩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그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모닝스타 이런 거 들어가면은 또 종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또 보면서 해외 주식? 예, 그 주식을 사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종목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 회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몇 개월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하나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종목을 샀는지 어떤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샀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네. 그 비슷한 종목을 한국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이런 작업들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투자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외국 그 가치 투자 펀드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이 들어와서 신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국 주식이 싸니까. 네. 그때 몇몇 제가 눈여겨보던 펀드들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여기는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이런 종목을 발굴했나 싶을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루앤커니프, 뭐 퍼스트 이글, 그리고 뭐 조호 펀드 뭐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들을 제가 그 전자공시에 가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전자공시에 가서 이제 이런 펀드들 이름을 넣고 하면은 5% 이상 신고한 것들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편견 없는 눈으로, 왜냐하면 뭐 한국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을 산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참고를 또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 하는지도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한 무기를 소개해주고 계신데 지금 다섯 개 중에 네 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신과 함께. 아, 제가 그것도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건 기본이니까. 예, 이게 약간 전기 간행물, 그러니까 현대판 전기 간행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출퇴근할 때 네. 전기 간행물을 읽는 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지하철 타거나 운동할 때 종이 신문을 이렇게 딱 펴고 보면 참 이 눈길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저런 원시인 있나. 정말 그래서 신문을 정말 작게 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제가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정말 일본 사람처럼 중앙일보 운동할 때 중앙일보를 네, 이 흩어지지 작아. 않는 네, 작고 네. 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처럼 네.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 스킬을 갖고 있거든. 매일매일 이걸 하니까. 근데 아. 출퇴근할 때 저는 팟캐스트 경제 팟캐스트 듣는 거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네. 사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시간을 내서 저처럼 전기 간행물을 읽는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죠. 예.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방법은? 예, 다섯 번째는 그 체험 혹은 좀 더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걸로는 이제 쇼핑. 예. 체험 혹은 예. 쇼핑. 네. 이거는 이제 피터 린치식 종목 발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에게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뭐 쇼핑몰을 가봐라, 백화점을 가봐라, 편의점을 가봐라. 거기서 잘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한번 검증해서 사라. 네. 뭐 나이키가 잘 팔리면은 뭐 나이키를 분석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거를 그냥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마트, 편의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주 가는 데가 화장품 편집샵, 뭐 올리브영 같은 이제 그런 네. 데에 가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계속 이제 찾아보는 거고요. 저도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을 들여서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 어떤 제품을 보면은 이게 뒤집어서 제조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조원? 예, 제조사. 네. 이 제품 어디서 만들었는지. 네. 예. 그게 이제 습관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저는 특히 컨슈머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좋아요. 숫자가 알려줄 수 없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재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배당을 받을 때 네. 아,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버는 실체구나라는 거를 가끔씩 느끼는데 이런 쇼핑을 하거나 이런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더 이렇게 와닿는다 그래야 될까요? 아, 그냥 화면이나 예. 숫자로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 물건 보면서 네. 아. 그런 게 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스크리닝만 한다. 네. 뭐 하루 종일 뭐
읽기만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좀 드라이하겠습니까? 투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방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핑계 삼아 네. 이제 쇼핑도 하고 사서 좀 발라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사는 거의 재미보다는 진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둘러보고 이제 매장 직원이랑 좀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것도 잘 나가요, 재밌거든요. 네. 예, 저의 일종의 하나의 취미생활 같은 건데 의외로 여기서 이제 대박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그러다 이제 또 번호도 따시기도 하고 뭐 결혼 전에 이제 그러셨단 얘기겠죠. 아, 뭐 제가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라서 아, 직접 그렇게 이제 물건 사는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도 좀 보시겠다 이제 표정 보시면서 아, 이 그렇죠. 사람이 이거 살 때 굉장히 좀 즐거워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가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남의 이렇게 장바구니를 이렇게 아. 이게 가끔 보면 목이 이렇게 나가서 나도 모르게 예, 좀 약간 의심 받을 만한 뭐 샀나 이렇게 어. 이제 보는 뭐 오뚜기 뭐 몇 개 샀나 뭐 젤 제단 거 몇 개 샀나 이런 것들이 그 약간 본능적으로 확인을 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아이디어 찾으신 거 있어요? 최근에 장바구니 안에서 아 최근에는 그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면세점을 가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야구 모자를 많이 사갑니다. 야구 모자. 예, 야구 모자. 예. 그래서 저거를 도대체 화장품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무슨 MLB 모자 이런 MLB? 거를 왜 살까? 중국에 근데 없어요? 중국에 있는데 비싸고 품질이 예,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 MLB를 중국에서 팔고 있는 회사의 품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MLB라는 데가 옷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주는데 그 각각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 품질이 다 다른 거죠. 한국 MLB가 좀 잘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 저거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저게 도대체 왜 많이 팔릴까?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탐구해 들어간 거죠. 네. 이상하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이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를 특별히 뭐 좋아하지도 않을 미국에 텐데. 대한 감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간 저희의 가정 그 가설은. 야구 모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 힙합 뭐 랩 차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틱톡으로 이렇게 또 영상도 나가고 그래서 거기도 스트리트 패션이 인기인 거예요. 근데 스트리트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모자. 이 미국 모자입니다. 미국 모자. 예, 왜냐하면 그 힙합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 모자를 쓰거든요. 어? 자기 동네 도시를 나타내는 모자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보스턴 출신의 뭐 가수다 이러면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를 쓰고요. LA에 뭐 갱스터 랩한다면 다저스 모자를 쓰고 아, 그래요? 약간 스트리트 패션에 다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지 야구랑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FNF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었죠. 예. 실제로 그래 좀 좋아졌습니까? 매출이? 네, 계속 실적이나 뭐 이번에 3분기 실적 뭐 사실 최근 저희 리서치 했던 사례인데요. 네, 최근 네. 3분기 실적 예, 상당히 이제 잘 나왔고요. 뭐 거기서 하는 디스커버리라는 패딩도 있는데 네. 그것도 저희 애널리스트가 계속 백화점 드나들면서 이제 어디에서 패딩이 팔리는지 그리고 다들 이제 롱패딩 안 팔릴까봐 걱정했는데 네. 뭐 갔다 와서 롱패딩이 아니라 뭐 숏패딩, 뭐 플리스 골고루 이제 파는 걸로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가 그죠? 네. 근데 우려가 많았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롱패딩에서 작년에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과연 회사가 제 전략을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찾아보면서 그 두 가지 디스커버리랑 MLB가 FNF라는 회사의 가장 근데 난 그 FNF가 만드는 그 MLB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한 10년 됐을걸요? 꽤 오래 됐어요. 네, 꽤 오래 됐습니다. 명동에도 매장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거니까. 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짝퉁이거든. 네. 짝퉁이에요. 네. 무슨 뭘 기준으로 짝퉁이라 그러면 네. 그 이제 미국에서는 MLB 라이센스를 누가 갖고 있냐, 뉴에라라는 회사가 그렇죠. 갖고 있어요. 예. 뉴에라가 만드는 그 MLB 모자는 오센틱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누구죠? 유현진이 진짜 쓰는 네. 그걸 이제 힙합 가이드를 쓴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피딧이라 그래. 피딧. 그러니까 이 뒤 사이즈가 있는 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냅백해서 이렇게 에이.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이거는 이제 그 백인 모자고 네. 힙합 가이들이 쓰는 네. 모자는 납작한 거. 예, 이걸 네. 블레이저라 그러는데 네. 블레이저를 딱 평평하게 네. 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9라고 써 있는 뉴에라 그 스티커를 네. 딱 보이게끔 그쵸. 혹은 밑에다 네.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자를 쓰면은 통상 그리고 흑인들은 모자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네.
어디 모자를 하면 까져버려요. 까져버린다는 게 뭐예요? 아니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모서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스펀지 효과를 줘서 두피가 보호가 되는데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서리가 때문에 찢어져 버린다. 완충 장치가 없는 거. 아, 그래요? 그럼 걔네들이 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지 않고 이렇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데 물론 이제 그 패션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좀 아니까 한국에서 자꾸 한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에서 아 내가 볼 때는 그 모자 솔직히 FNF 주주신데 사실 저런 모자를 어떻게 쓰지? 네. 저건 정체불명이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저희 리서치에 네.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 완전 정체불명의 모자예요 네. 그거는 미국의 그 힙합 네. 가이들이 볼 때 힙합 노 데피니션 노예 그거는 네. 힙합 가이 그거 안 써요 솔직히 네. 왜냐면 그게 이 블레이저가 이건 핀 것도 아니고 굵은 네.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다가 뒤에 정체불명의 MLB 그 이상한 로고가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마케팅을 잘했나 봐. 그 심지어는 제가 그 FNF의 MLB 모자를 사서 미국 그 야구장에 갔는데 제가 약간 진짜 뭔가 이질적인 모자를 쓰고 이질적이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그 같은 층에 MLB와 뉴에라가 있지만 뉴에라에서 모자는 거의 안 팔리고 심지어는 저도 뉴에라를 굉장히 자주 갔는데 막상 저한테 잘 맞지 않는 아시안인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디자인 생각이 들어서 꼭 하나를 사고 싶었는데 결국 지금까지 하나도 못 샀거든요. 저는 이제 뉴에라 모자 한 10개 있어요. 네. 진짜 옷인데 야구 서양식 두상을 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네. 뉴욕에서 근데 그 모자 왜 많이 팔리냐?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 제일 어글리하다고 생각하는 백인이나 이 아시안이 뭐냐면은. 모자를 쓰면 모자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깔맞춤이 안 되면은 이거 완전히 어글리해요.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모자 쓰면은 이 야구 모자를 쓰고 잠바에 기지바지에 랜드로버 신는 이런 용기가 있잖아. 우리는 이거 진짜 엄청난 용기거든. 미국에서는 특히 흑인계에서 전부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 모자 입었으면 야구 아니지 색깔. 아 색깔. 예를 들면 스타일을 맞추는 지금은 거죠. 이제 지금은 이 친구들이 까만 자켓을 입을 때거든. 예를 들면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머맷 이런 거, 이런 까만 잠바를 입은 무조건 까만 모자를 써야 돼요. 혹은 까만 계열에. 근데 여기 이 그러면 이제 봄 되면 막 이렇게 또 화려한 모자 그 색깔을 딱 맞춰서 신발까지 딱 이어지는데 보면은 우리 이 그 FNF에서 그 모자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그게 이제 힙합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와, 저게 왜 팔릴까나 진짜 네. 희한했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사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디자인을 한국인에 맞게 잘 뽑아서 뽑았는데 그 붐이 불어서 야구 모자를 사려고 보니까 중국인 눈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그 모자가 제일 이쁜 거고요. 이 회사가 좀 대단한 게 또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낸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실제 가면 예를 들면 뭐 뉴욕 양키스 요만한 게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처럼 이렇게 꽉 이렇게 채워져 있는 미국 사람이라면 절대 안 쓸 법한 그런 아니, 디자인인데 그게 10년 중국에서 전에 유행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10년 전에 그게 유행한 패션이에요. 10년 전에. 아, 그게 지금 중국에서 네. 가장 많이 그리고 뭐 번쩍번쩍하고 막 약간 이제 좀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힙합 모자의 진짜 오리지널. 진짜 세계 최고의 오리지널 그 패션 스타일의 힙합 모자 MLB 모자를 보시려면 인터넷에 capcity.com이라는 게 있어요. capcity.com. 모자만 파는 데가. 네. capcity.com인데 그거는 이제 직접 디자이너가 커스텀이라 그래요. 뉴에라에다 오더를 커스텀 메이드로 하면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모자 얘기를 왜 꺼내셔가지고? 아, 모자 전문가. 네, 모자 얘기 꺼내면 끝도 없습니다. 저 11월부터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 실제로.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출장 갔을 때도 네.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중국 사람들 뭐 마고 모자 많이 쓰나 어디 걸 쓰나 이런 것들 계속 보게 되는데 뭐 이번에도 결론은 많이 쓴다.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말 안 맞게 아직은 수준이 이 위아래 모자와 이거 맞춰서 입지는 못하고요. 그냥 일단 유행이라니까 쓰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FNF가 워낙에 한국에서 장사를 잘하니까
오히려 중국에 얘가 장사할 수 있게끔 MLB에서 허가를 해줄 정도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이제 면세점에서도 팔리고 중국에 직접 가서도 팔고 뭐 이렇게 모자 하나로 네. 이제 그 지금 뭐 엄청난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면세점에서의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좋은데요. 이런 방법들 물론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섯 개 중에 한두 개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다섯 개 아닌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 그럼요. 예, 네. 최준철 대표님은 네. 대략 한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통해서 네. 아이디어 네.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을 하고 네. 계신다는 거죠. 뭐 쇼핑에 하나만 더 이제 네. 추가하면 이것도 사실 시대마다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꼭 뭐 거기를 가야 된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약간 병행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한다든지 어떤 기업 계정을 또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팔로우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기업 계정 자체를 팔로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뭐 FNF 뭐 메일유 뭐 이런 데들을 팔로우 해 가지고 뭐 어떤 신제품을 새로 냈는지 요즘에 어떤 걸 좀 밀고 있는지 뭐 광고는 뭐 어떤 어디에다가 요즘에 좀 투하를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뭐 다 사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엽적인 걸 수도 있고 네.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디지털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이제 지금은 좀 병행하고 있는 방법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네. 각자 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최준철 대표님께서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무기 다섯 가지를 저희에게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그러니까 힌트를 얻으셔서 비슷한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걸 또 만드셔도 되고요.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뭐 세네 개만 고르셔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한 무기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무기 그러니까 획득을 했으면 이제 검증을 또 해봐야 되니까요. 이게 창의문 이게 방패네요. 방패. 검증을 해야지. 검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기 위한 무기 다섯 개는 저희가 이어지는 2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